자, 우리 아기는 해란바람 오늘 어떤 브이로그 찍으려고 왔어요? 그 조상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다 파헤쳐보고 조상님이 어떤 분이신지 뻔할 뻔짜지. 이거 저기 우리 아기 성씨가 초계변씨. 초계변씨 조상님 중에 어떤 분이 있죠? 그게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어머니. 엄마 위인을 만든 엄마가 있네. 그리고 또 그리고는 거의 뭐 변상벽이면 조선의 화가, 문필, 뭐 변형록, 그 사람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사실은 조상의 모든 마음이 합이거든. 그러니까 조상을 팔 필요가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 아기 자신을 보면 내가 조상 마음이지, 그치? 조상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하면 조상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대로 하는 거고, 내가 괴롭고 싫으면 조상이 싫어하는 거지. 내 속에 조상 마음이 다 있으니까. 그걸 현대 과학 의학의 용어로는 유전인자라고 얘기해요. 무의식 속에 그 유전인자로 내려와서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똑같이 컵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푹 들고. 다 다르죠. 그리고 막 확확 움직이고 막좀 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아기들이 있고. 그걸 머리로 하나? 그게 유전인자예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해라 엄마가 본 우리 재선 아기를 얘기해 주면 되겠네. 네. 우리 재선 아기. 정이 많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많아. 누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그거를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으로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아마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 엄청 도와주려고 했을 거야. 그 마음 때문에 나한테도 사랑받은 거지. 막 이렇게. 응? 근데 이제 뭐냐면 너무 참아서 모든 변씨가 다 참았다고 봐, 나를. 너무 참아서 참다 한번 욱해. 항상 그래갖고 공 드렸던 걸다한 번에 다 까먹어. 그런 말안 들어요? 그 시컬 해놓고서 애써놓고 나중에 욕을 있는 대로 먹어. 왜? 한번 화내갖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화를 냈냐면 참았던 거야. 근데 예전에 우리 마음 공부 수행하면서도 우리 아기가 한 번씩 항아리 수제비 하러 나간다고 막 이럴 때는 참다가, 이게 참는 살기를 그때는 못 알아차리고 참고 참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다가 확 터트리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되게 되게 참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참으면서 네가 다 맞춰 희생해. 남만 쳐다보고 남한테 맞추고 애쓰면서 남을 도와주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뭐 개인주의자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 똑같이 도와주는 마음을 쓰고 사는데 단 이제 참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참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서 참지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라지는데, 예전보다 그래도 참는 살기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 많이 들어갔죠. 많이 내려갔지. 그러니까 참지 않으니까 화도 덜 내고 훨씬 편안해지잖아. 네, 엄청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도 다 조마조마한 거야. 재선하기를 뭐. 왜냐면 참고 있는 게다 보여. 아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안 보여? 엄마 아빠가 막. 그럴 때는 막 아기들이 이렇게 떨듯이 내 주변 사람이 날 보고 막 긴장하면서 저 언제 터져? 저 재선하게 언제 터져? 이랬던 거야. 이러다가 요즘은 본인이 참는 게 훨씬 덜해지니까 옆에 사람이 다 편안한 거야, 조금.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참고 막 애를 썼냐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초계변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참는 그게 참는 애고가 누구냐면 너무 무서워서 버림받고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막다 참고 남한테 그때 남 눈치 보면서 맞추려고 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 두려움을 인정을 못해. 그걸 수치주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대신에 참아버리는 거야. 그 힘이 참게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벌벌 떨면서 애쓰면서 늘 눈치 보고 막 그러고 있지, 우리 애기. 네. 살면서 늘 그렇게 살았을걸? 저기 무서웠지. 윤만하게 무서웠죠. 아유, 엄청 무서웠죠. 그 무서워서 저쪽에서 확 화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화낼 때는 제가 얼른 숙여요. 그랬다가 저도 이렇게 참다가 한번 훅 이렇게 터져?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얼른 또 숙였어요. 그러니까 이긴 적이 없다는 얘기구만.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더라고요. 윤만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이렇게 참았다가 욱했다가 또 이렇게 참았다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네, 눈치 보고서 이때는 이제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한번 훅 했다가 아 이건 너무 아닌데 지금 얼른 이렇게 두려워서 네. 버린 바퀴 직접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얼른 내려 네.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조상 중에는 버림받은 아픈 아가들이 많을 거야. 버림받은 아픈 경험 정보 때문에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버림 안 받으려고 상대가 날 버릴 것 같을 때 그 임계점까지는 안 가고 거기서 이렇게 딱 내린 거지 항상. 그렇게 사는 겨. 그래서 조상들을 보면 지금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엄마는 그냥 이순신 장군을 낳고 키운 거지. 그렇죠. 자기가 막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지. 너무 두려워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던 거야. 버림받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안 드러나고 대신에 서포트. 이순신 장군을 낳고 이렇게 우리나라 구하기에 키워줬듯이 키우는. 우리에게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채원이 보내서 채원이. 키워서 이렇게 나한테 보내서 마스터 시켜서 지금 서포트하고 우리 저기 마스터 아가들 지금 다 밥해서 먹이는 응? 지금 헤라 엄마가 못하는 그 밥 먹이는 엄마를 하고 있잖아 우리 아기가. 그러니까 저도 앞에 나가서 그런 건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밥은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너네 나가서 빨리 잘해 뭐 이거는 좀 그런 거 자신 있거든요. 그게 원형인 거야. 전 그 변씨 아기들이 전부 그거를 잘했던 거야. 자기가 잘하는 거고 그 자기가 잘하는 걸 할 때 행복해. 우리 아기 그거 할 때 행복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잖아. 우리 아기가 밥을 해주면 이제 우리 그 주방팀 팀장도 이렇게 조금 바꾸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그 사랑이 들어가 있어. 그래도 좀 잘 먹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래서 남을 이렇게 막 받쳐주고 할 때 행복하잖아.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고 할 때 그치? 그렇게 할 때는 사실 별로 힘들지도 않거든요. 재미있고. 근데 우리 아기 그 관념을 물려받아서 유전자를. 저 솔라가 지난번에 나 브이로그 하는데 얼마나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운지. 댕댕댕댕.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또 그 아기는 또 김혜김 씨 피를 또 반쯤 받았잖아. 아빠 피를. 그러니까 또 드러나는 거 좋아요. 김혜김 씨는 드러나는 거? 엄청 좋아해. 잘난 척 하는 거. 왕을 했던 피가 있어서 잘난 척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네. 이쪽 변신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 죽은 지경이야. 그러니까요. 막 자기는 쇼핑 호스트래. 그리고 막 경매할 때 와서 하는데 막 나중에 울었잖아.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게 충돌이 있는 거죠. 아기가. 좀 힘들지. 근데 아마 우리 재선아기랑 윤만아기는 좀 궁합이 맞았을 거야. 윤만아기는 좀 안 그런 것 같아도 엄청 드러내고 뭘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 예.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근데 우리 예. 아기는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하니까 둘이 그 부분만 가면 잘 맞았지. 우리. 예. 그래서 나도 우리 아기 보면은 그게 있어. 이렇게 좀 뭐랄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으로 해주는 그거. 예. 그게 얼마나 이쁜 아기인데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안 드러나지 않아. 그쵸. 이미 남들이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저번에 브이로그 그 어디요? 400성을 말고 몇 토지? 211호. 211호 찍고 나서 난리 났잖아. 211호. 춤추고, 밥하면서 춤추고. 어? 그니까 그 흥이 있잖아. 흥으로 막 즐기면서 남 해주고, 그치? 211호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그때 재밌었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요번에 브이로그 이거 찍는다고, 자기 혼자 올라와서 찍는다고 하길래. 지난번 저 골뱅이 소면을 좀 얻어먹으면 지난번에 맛있었거든. 아 그랬어요? 그럼 오징어랑 그거. 이번에는 이제 인덕션 그 저거 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왜 다음에는 한번 또 그 211호 와갖고 그걸 한번 또 뭘 해먹읍시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남을 이렇게 빛나게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본인이 빛나는 거야. 재선하기 모르면 간첩이잖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랬지. 공부는 못해. 근데 다 넣었지. 막 이리왈 저리왈 이게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남을 이렇게 받쳐주려는 아기들은 이렇게 그런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기심이 자기 드러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넓어 발이 여기저기 다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가서 다 뭐 이런 그런 거잖아.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가서 막 그치 할머니들 알고 막 그거잖아 그치. 모르는 사람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채원이랑 옆에 있는 얘기하는데 채원이가 엄마 창피해 죽겠다고 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모르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게 왜 창피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한민족인데 우리 다 우리
우리 국민이고 그런데 그치? 근데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는 공부 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새침하고 교양 없고 막 시장통에 가서 막 그런 아줌마들 보면 아유 이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우리 재선아기처럼 그러잖아. 아줌마처럼 아무데 가서나 다 얘기하고 지금 친해져. 옷가게 가면 나 다 좋아해. 막 내가 돈도 주고 막 음료수 사주고 막 또 아줌마들이 나한테 막 옛날에는 막 푼수처럼 아줌마들이 아 뭐 이렇게 나한테 그러면 내가 안 받아줬거든. 잘 아니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아 그랬어? 이러고 얼른 받아주니까 재밌어. 그쵸, 엄청 좋아. 엄청 좋아하고 재밌지. 그게 사랑 나누는 한 방식인데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수치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기는 이제 그런 게 없지. 이게 다 이리발처리야.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랑이거든. 아까.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있어. 인정 못하는 그 수치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엄청 인정받고 살지 않았어? 사랑도 많이 받고 엄청. 그 성격 때문에 그래. 남이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받쳐주고 남이 어떤 표현을 좀 받아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사랑받고 살았던 건데. 초계변 씨가 그 나 드러난 현실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도 되게 행복하고 사랑받고 살았을 거야. 조상님들이 다 지금 우리 아기 성품을 볼 때는 지금 그렇지. 되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살고 있지. 그 옛날에 그 초계변 씨 아니 그 이순신 장군 그 엄마가 땅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땅을 물려줄 정도면 엄청난 재력가였다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게 마음 씀이 풍요로우니까 넓은 식 있게 쓰는 아기들은 돈이 꼬이거든. 마음이 넓지 않으면 돈도 안 와. 다 모든 게 마음이라. 그래서 아마 우리 아기 때문에 유만하게 먹고 살았을 거야. 돈은 유만하게가 겉으로 버는데 아마 돈은 이쪽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은 아버지가 저 엄청 예뻐했어요. 네가 와서 우리 집안에 읽어줘서 고맙다고. 그렇지. 이게 돈을 모이고 아끼면서 이게 좀 저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우리 아기가.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그래서 우리 아기랑 기위 아기가 동관념이 세잖아. 민수 아기는 동관념이 센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안 세. 쟤는 아픈 게 돈이 없는 아픔보다는 내가 못해주는 아픔이지. 보면 엄마 아빠가 잘 살다 망하다 막 이랬대. 그러니까 쓸 때는 푹 쓰고 했던 게요. 근데 기위 아기가 막 그러니까 쫄쫄하게 부모가 그게 있으면서도 못 쓰고 딱 우리 엄마요. 막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기도 보면은 맨날 돈이 없다고 했대매 쏠라아기한테. 그래서 내가 쟤를 예전에 참회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쟤를 옷을 내가 진짜 얘를 동반좀 청산시켜. 너 엄마가 이제 오늘 비싼 거 사준다. 백화점을 갔다. 야 진짜 쟤 염려 엄청나더라. 내 머리털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돈 들고 가서 물건이 없는 거 처음이야. 이쁜 게 없어. 이쁜 게 얘기 들었어. 그래서 너도 깜짝 놀랐어. 야 뭐 이상하다. 왜 백화점이 이 지경이 됐니? 왜 이렇게 요새 백화점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안 보이는 거지. 얘가 막 정말 개두려움이 올라와서 덜덜 떨면서 너무 두려워. 백화점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좀 싼 데로 갔어. 뒷골목. 그랬더니 이제 조금 얘가 숨을 쉬면서 뭘 고르더라고. 그래서 몇 개 사주고. 그 지경이야. 그 왜 그러니 너는. 막 무서워서 날 엄마가 맨날 그랬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지. 근데 이제 동가님이 좀 청산돼서 오늘은 보니까 좀 이쁜 옷도 입고 비싼 옷도 입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그게 막 없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아껴서 그나마 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유함도 있는겨. 아니 집불 없으면서 휘적휘적 써봐. 그걸 뭐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써봐. 어떻게 되겠어. 그치? 아낄 땐 아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풍요롭고 부유한 마음을 갖는 건 막 낭비하고 막 아 뭐 괜찮아 이거는 진짜 못 살 징조요. 아낄 때 딱 아끼고 쓸 때는 확 쓸 수도 있고 막 요구에 잘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가난한 아픔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정한 아기가 부유한 풍요로운 영채님 사랑받아서 자기의 가난한 아픔 인정해서 풍요로운 영채님 사랑으로 그 마음도 인정하고 이럴 때 이게 현실이 바뀌어. 그러니까 기회아기 저번에 그 브이로그 하면서 그거를 했는데 우리 아기도 이제 주방을 딱 맡아서 야무지게 해주니까 그 마음이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겨. 그래서 아유 뭐 이런 엄마 든든하지. 회계 팀장이 기위 아기가 갖고 가난한 아기가 부유함을 창조하는 게 알뜰하게 하니까 또 우리 아기가 주방에서 막 함부로 허투루 막 돈 쓰고 이런 아기가 맡으면 줄줄 새는 거예요 돈이 아가. 그거를 알뜰하게 해주면서도 또 먹을 만하게 해주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기가 딱 맡아주니까 얼마나 그게 엄마는 든든하고 좋지. 이런 엄마는 우리 아기 너무 고맙지. 그리고
아, 우리 아들 보는 거 어떡하냐. 눈물이 나. 너무 고마워. 좀 아까 욱해서 승질 부려서 그렇지. 근데 내가 있잖아, 진짜 우리 재선을 보면 짠하거든. 왜냐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아우 저 아기를 주방에서 해방시켜야죠. 저 아픈데 저거를, 그게 나이 먹으면 이게 뼈골 같은 게 아무래도 등치가 있어도 그렇지 저기 너무 부려먹는다 싶어서 내가 마음이 되게 짠하고 막 아픈데, 내가 언제 이제 그걸 알았냐면 이 아기가 살기가 세서 저게 살기가 다 빠지기 전에는 주방에 일어나면 아프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엔 좀 그랬는데, 내가 되게 말은 안 했더니 엄청 고맙지 우리 아기가 그걸 다 해주고. 그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서 식이 기본이잖아. 근데다가 이런 수행단체에서 이게 단체 밥해 먹이는 게, 그리고 우리 단체가 좀 어중간해. 아예 크면은 차라리 외부에서 누굴 데려다 놓고 이걸 밥을 하게 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외부에서 오면 비싸기만 하고 먹을 거 없게 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기가 그걸 맛있게 먹을만하게 다 잘 해주고 규모 있게 해주니까 참 내가 엄청 고맙고 우리 아기한테. 되게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짠하네 진짜. 그냥 혜라 엄마가.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엄청 힘들게 제가 하잖아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 조화를 같이 보고. 그게 젊은 아기들 힘이 네. 좋은 아기 많이 들어왔어. 네. 힘이 좋아 그래서 온수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다들 잘 도와줘서 지금 주방은 되게 엄청 편하고 편해. 너무 좋아요. 오야 그럼 됐어. 네. 그래서 예전에 네. 내가 아우 그게, 근데 이제 그게 공부되는 과정 중에서 다 그게 다 맞아. 올라오잖아. 살기 맞아. 센 사람들은 그 주방에서 그게 오죽하면 칼잡이라고 하잖아. 칼 다루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 올라오고 청산을 한겨. 근데 어쨌든 뭐 고마운 거지. 엄마가 엄청 고맙지. 그게 그것 때문에 옛날에 저 엄청 썩었잖아. 주방 때문에 그치? 맨날 주방에 문제 말썽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아기 지금 안정되게 잘 운영하니까는 되게 고맙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든든하게 또 이렇게 공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저 식당에서 밥 먹으면 집밥 먹는 것 같으니까 그게 참, 어디 가서 그렇게 집밥을 먹었지? 가끔 이제 애들이 그 수행원이 끝나면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하는 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저기 뭐야, 여기 식당만큼 맛있는 밥이 없어. 하긴 뭐 나야 먹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손맛에 길들여진 거지. 제일 맛있고 깨끗하고. 다른 데 가면은 웬만큼 돈 줘서는. 근데 아기들은 또 희한한 거 좋아하더라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막 오구잡탕한 거 넣어서 이게 뭔 맛이냐. 그냥 깔끔한 한식.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나는 그냥 한식이나 그냥 이랬는데, 우리 아기들은 또 가끔 그게 또 집밥을 못 먹고 맨날 그런 식당만 먹으면 또 집밥이 그리울 텐데. 맞아요. 맨날 집밥 먹으니까 어쩌다 외식하는 기분인겨 그 아기들이. 이게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아기도 더 늙고 이제 마음 공부 그냥 지도하고 다른 거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식당을 또 누가 맡아주라 아기가 올 거고 그치?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우리 아기가 해주니까 내 든든해요. 저는 그래도 주방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아기들이 이쁜 아기들이 예, 많잖아요. 예. 혜원이도 운수도 다 걔들이 되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아기고 엄청 도와줘. 엄청 도와주고 싶어하고 아기들이 힘이 세. 그래서 저번에 혜원이 내 박스를 갖고 이거 산 만큼, 그래서 아가 그거 안 무거우니까 저 힘 세요 하는데 진짜 힘 세더라고 걔. 그래서 아가 우리 재선 아기가 좀 편하겠구나 싶더라고. 엄청 편해요. 수연이도 잘 도와줘. 수연이도 걔가 힘이 세는 게 아니야. 더 힘 세고 착한 애기 고기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아기가 마음이 많이 청산이 되고 이제 편해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 상황도 그렇게 내 마음이 달라지면 변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 아기 보면은 초계별 씨가 근데 우리 많이 오질 않아. 맞아요. 마음 공부하라, 그치? 근데 초계별 씨가 우리 아기도, 우리 아기 보면 조상 마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받쳐주고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아기예요. 그 듬직하고 뭔가, 그리고 그러면서 유능해. 유능해. 이게 막 이게 설렁설렁 겉멋만 들어갖고 막 이런 아기가 아니라 내실이 있고 야물딱지 유능하니까 엄청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 아기. 초계변씨 청산 요번에 이제 이 브이로그 찍고 이제 초계변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초계변씨 아기들이 좀 오겠구만. 그 아기들이 아픈 마음은 딱 그거야. 더 못해줘서 아픈 마음 그거지? 네. 못해줘서 아프고 미안한 마음.
딸이어서 딸로 태어나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가질 자격 없다는 그 마음도 되게 세. 되게 세지. 네. 그러니까 다 해주면서도 늘 못 해주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커서 그래. 너무 해주고 싶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아들로 태어나 돈도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아픈 마음이잖아. 이쁜 아기들이지. 초계변 씨 아기들이 다. 그런데 초계변 씨 아기들이 너무 사랑이 커서 해주고 싶은데 단 이제 못해줘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허용을 못하잖아. 가져도 되는데 그걸 못 가지게 자기를 해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해야 돼 아가. 우리 애기가 이미 용채님은 되게 사랑하고 그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타인한테는 사랑받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더 해주라고 막 일단 자기가 그렇게 해줄 때도 자기가 먼저 행복하고 자기 사랑도 받고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면 또 주게 되니 더 주게 되니까 그게 그 아픈 마음이야. 근데 요번 기가 그거였어. 이번 기수. 아, 내 진짜 엄청 울었다. 요번 기수 때문에. 엄청 하는데, 아프셨죠. 아, 엄청하게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못 해주니까 그 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아들한테 외동 아들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나. 아, 너무 아프고. 이 아들은 내가 가난한 우리 부모한테 태어나서 짐덩어리지 이렇게 밥 숟가락 먹고 있는 게 미안해서 달라고를 못하고 아 그게 미안한 게 못해주니까 그 미안한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근데 그 아기만 그런 게 아니다. 이번에 온 잇몸만 나 진짜 엄청 울었다. 아기 그거 아 뭐라고 하냐면 와갖고 올 상황이 안 됐대. 돈도 없고 근데 헤라 엄마가 헤라탭에서 와갖고 우리에게 그거 해야 된다. 집착이 너무 세잖아 그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가 왔는데 돈도 없고 그런 아기인데 뭘 꾸기꾸기 싸갖고 왔어. 그래서 아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백화점을 갔대요. 자기를 위해서는 백화점도 안 가는 게. 근데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백화점 갔으니까 좋은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지.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풀었는데 보니까 영양제를 두 개 삼겨 거기 가서. 엄마 너무 말랐는데 우리 엄마 영양제 먹었는데 막 내가 아우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냥 그 막 못해주는 그 아픔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그런 아 그랬더니 그 또 한 아기는 내 그 브이로그 보고 그 냉장고 바꿔준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 아기들이 비싼 걸 사준다고 하는데 마음이 짠하잖아. 그 아기들이 애써서 번 돈을 나는 그냥 저녁에 음료수만 하나 끓여먹는 걸 그 비싼 걸 사기가 미안해서 상국아기랑 혜진아기한테 야 그 아기들 돈 많이 쓰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싼 거로 하나 그냥 갖다 놓게 해라 했더니 그 아기들이 이제 좀 우리 방에 맞는 조그만 싼 거로 구입한 거야. 그랬는데 이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 소리가 나서 뭐 그거를 소통을 해놔 그 아기들이랑. 그랬더니 이 아기가 덜덜 떨고 왔어 두려움에서. 너 왜 이렇게 떨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막 너무 엄마한테 미움받을까 봐 두렵대. 냉장고 소리 나는 게 자기 탓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지 엄마가 미안하지. 니네가 그거 사준다는 거 샀으면 괜찮은 걸 엄마가 그거 싸게 산다고 그걸 그렇게 해갖고 소리 나서 내가 니네가 좀 그게 얼마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돼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우 니네한테 되게 미안했어 엄마가 괜찮아 그랬더니 막 자기는 막 그걸 못해주고 엄마가 내 미움받을까봐 두려웠대. 버림받을까봐 요번 기술 안 오려고 했다는 게.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아팠던 게 얘가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지가 해주고도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자기를 공격하면서 네가 똑바로 못해주지 막 자기 탓이었어요. 어 잘해줬어야지. 응?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막 우는데 얘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 아기인지도 몰라. 그냥 두려움에 질려고 엄마 잘못했어 계속 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나보고 예쁜 냉장고를 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하는데 막 계속했길래 그래 아가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가 그냥 아무것도 터치 안 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해줘. 그랬더니 막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내가 그 마음을 보는데 아 너무 아픈 거야. 마음.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아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그냥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참고 살고 그걸 주면서도 그걸 두려움에 눈치 보고 줘야 되니 이게 얼마나 자기를 학대하고 삼겨. 주면서도 이게 미안해서 저쪽에서 싫어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요번에 온 아기들이 다 너무 아픈데 사랑은 크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주면서도 미안하고 받을 때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공격하면서 더 못해줘서 공격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공격. 아 말도 못했어 아픔이. 근데 딱 지금 오늘 우리 아기랑 브이로그 찍는 게 딱 그거네. 초계변 씨가 못 줘서 아픔만 그치. 근데 그게 나도 엄청 크다 그걸 그게 큰 줄 몰랐는데
와서 마음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해라는 말을 왜 하나 봤더니 그 마음대로. 미친 듯이 주는데 날마다 솔직히 미안해. 나는 그거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아기들도 엄청 주는데. 엄청 주는데 그래도 미안해.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 그럼 막 혼을 내켜 내가. 니네 고집이 아픔이지. 그 고집 부려서 니네 때문에 엄마 힘들지 않고 혼내키는데 속으로는 되게 내가 왜 공부가 더 돼서 이 아기들 못 해줄까 되게 미안한 거야. 사실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면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고 내가 그런다는 걸 요번에 알았어. 내 마음을 보면. 그래갖고 아기가 날 탁 쳤는데 그 아기 살기를 받고 염치방을 하고 왔는데 밤새도록 울었다 진짜. 왜냐면 너무 아픈 거야. 그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는 내 속에 조상이 아픈 같이 싹 올랐어. 근데 내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도 엄청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도가 덜 돼 있을 때 와갖고 너무 고생시킨 것 같으면 미안함이 너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아빠들이 왜 똥을 싸게 돈을 벌어다 주고도 조금 벌어다 줬다 미안한 그 마음 있잖아. 아 그게 너무 올라와서 미안하다고 막 우는데 운수가 옆에서 막 계속 울면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계속. 근데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들이 이제 나 공부 안 됐 덜 됐을 때부터 막 계속 있었던 아기들 있잖아. 10년 되고 막 이런 견성회원 아기들도 많고 그런 아기들 떠올리니까 진짜 너무 내가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그래도 아 엄마 왜 그거밖에 안 줬어 이렇게 안 해주고 엄마 고마워요 막 그래도 스승님이니까 그때는 그런 거에서 따라왔죠. 고마워요 이러고선 계속 온 아기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참 내가 너무 행복했어. 아, 되게 되게 아픈데 엄청 행복했거든. 그래서 엄청 울고 정말 그 마음 보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거야. 내가 못해주면 아까 이제까지 그 다른 마음 볼 때 두려운 거야. 차원이 다른 두려움인데 너무 미안하고 내가 못해줘서 저 사람한테 짐덩어리로 피해주는 존재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걸 보는 게 야 그렇게 두려우니까 우리 아기들 그걸 인정을 못했구나. 이렇게 두려우니 이게 인정이 되나 싶은 게 간만에 요새는 조상 영가들이 잘 안 오거든. 가해자 아픔 들어간 다음부터는 나 가해했어요 하는 아기들이 거의 안 왔거든. 그날은 밤새도록 왔어. 다 이거야. 미안한 영가 다 미안하더만. 모든 조상의 아픔이 편히 못 쉬는 게 다 미안해. 부인한테 미안해. 남편한테 미안해. 자식한테 미안해. 부모한테 다 왔어. 다 그 미안한 아픔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와갖고 진짜 밤새도록 조상 천도하고 딱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화를 내는 거야. 아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버럭하는 거야. 자기 미안하고 막 더 못해주니까 뭐라고 할까봐 막 두렵고 그거지. 그치?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걔가 이제 화를 내는 아까 이리가 얘기하는데 걔 그거야. 걔가 짐덩어리 아니야. 엄마도 엄마에게 있어서도 짐덩어리. 너 때문에 내가 네 아빠 곁을 못 떠나고 이렇게 고생했어. 아빠도 너 왜 생겨서 그냥 짐덩어리야. 가해자야. 부모한테 가해자지. 얘가 완전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 가해자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는 두려움이 너무 심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만 보면 그게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을 안 들어가 그렇게 뺀지던지 도망다녔던 거야. 아 그래 내가 아까 어젠가 불러갖고 얘기하는데 조금 인식을 하긴 했는데 너무 무섭대. 그걸 못 들어가겠대. 뺀질뺀질 도망다녀.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막 아픔이 너무 세니까. 근데 그게 이제 헤라 엄마도 이 합천이 씨도 그게 되게 세거든. 조금 조상의 아픔을 조금, 조금 더 보면은 그거 보면 헤라 엄마가 도량이 좀 더 올라가서 우리 아기들은 조금 더 쉽게 시킬 거야. 어렵게 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사실 그때는 그때대로 되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1년이 훅 가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돌을 닦은 아기들이 소중한 거 알고 네, 진짜 거기서 이렇게 단단해져. 쉽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없어. 사실은 다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 그렇죠. 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건 다 핑계지. 그치? 그러니까 헤라 엄마도 그 힘든 세월을 지금 생각하면 막 어떻게 막 근데 그게 있으니까 지금 헤라 엄마가 이렇게 센 헤라 엄마 강한 엄마가 있지. 안 그러면은 뭐 세상에 가정을 지키는 가장 하나라도
또 몇 명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그치? 그게 마음의 짐을 다 진다는 거는 마음의 짐 때문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막 나를 보고 있는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막 그 짐을 져주고 다 받아주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좀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나를 거쳐간 모든 인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삼박사일 때 내가 보는데 안 미안한 존재가 없고 고맙지 않은 존재가 없더라고. 아, 내가 누구한테나 다 미안하고 이 두려움이 다 있구나. 모든 존재한테 다 미안하고 내가 다 못해주면 가해자로 인식하는 거니까 또 누구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만 다 못해주잖아.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다 고맙구나. 이 미안함을 알아야 고마운 걸 아는데 미안함을 인정 못하니까 고마운 걸 인정 못하는구나. 그거 알았지. 그러면서 우리 아기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올라오고, 아, 우리 아기들도 이런 마음이구나.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아기는 나에 대해서 미안하고 이런 엄마한테 고맙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이게 되게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사는데, 그걸 모르고 이 미안하고 고마운 자기 가해자를 안 본 아기는 그게 없는 거야. 사랑도 안 나고 그게 힘들구나.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요번에 걔가 그거란 걸 알았어. 걔가 가해자 자체잖아. 근데 그 가해자를 인식을 못하잖아. 너무 버린 거야. 무서우니까. 자기 가해자 보기가. 그러니까 100% 가해자잖아. 일도 자기가 가해한 걸 인정 안 하는 가해자.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가해를 안 하고 사는데, 남의 짐덩어리니까 안 되는데, 자기 짐덩어리 열등이 이 마음에 올라오면 너무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 집에 딸이 몇 명이냐.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이 여덟, 아홉 명을 낳았으니 거기에 막내 딸이니 얼마나 짐덩어리 아픔이 커. 얼마나 가해자야. 엄마가 자기를 낳고 딸을 보는 그 눈이. 그러니까 엄마 가해자 열등이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얘가 그 거기를 못 들어갔구나 싶더라고. 못 들어가고서 계속 버리니까 계속 가해자를 하고, 가해자 하면서 아니라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자기는 가해 아니고 도와준다고 했다고 하면서 계속하는 무서운 가해자가 돼버린 게 그 두려움을 못 봐서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조금 더 마음을 보고 나면 이야기도 청산시킬 수 있겠구나. 응?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제일 아픈 거구나.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 가해자 마음인데. 그치? 근데 우리 아기도 내가 한 짓을 보려니까 아 그게 너무 무섭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한 짓을 보고 안 하면 되는데 내 존재 자체가 가해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아들을 원해서 난 딸이야. 어떻게 할 건데. 내 존재가 가해를 했어. 부모를 힘들게 했어. 근데 내가 아들을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불가능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두려워. 내 존재가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두렵고 우리 아기가 그게 센 거야. 그 가해자 자기 존재가 너무 사랑이 크니까 너무 사랑해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건 내 뜻대로 바꿔지지도 않아. 딸이 뭐 아들이 안 되니까. 다섯 번째잖아 저는. 그러니까 아들 둘, 오빠 둘, 언니 둘 다 있고 저는 진짜 완전히 쓸모없냐. 없어도 되는 아이. 예, 없어도. 그러니까 옛날엔 또 가난했는데 밥만 축내는 아이. 그러니 그게 내 가해자를 보는 게 얼마나 무서워. 너무 무서우니.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고 무서웠어. 어, 짐덩어리인데 계속 갖다 주고 무서웠어. 자기 가해자 보는 게. 근데 그거 가해자 봐야 우리 아기가 짐덩어리가 아니라 보물덩어리인 걸 알아. 그리고 보물덩어리가 돼. 실제로. 그거를 봐봐. 보물덩어리도. 그걸 안 보니까. 짐덩어리만 하다가. 너무 짐덩어리 짓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잖아, 이게. 솔직히 그 아기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계속 가해를 하고 있으니. 맞아요. 계속 칼을 꽂고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그걸 못 보니까, 그치?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게 풀린 거야, 수수께끼가. 이렇게 하면서 영채님이 날 알게 하는구나. 이게, 이거를 도저히 뭐, 내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영채님이 와서 마지막에 내 숨통을 끈 에고를 죽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 그게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들, 독한 아기들을 보면 다 그건 거야. 아버지가 쓸모없는 가시나 할 때, 아우,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아프고, 아, 얘가 왜 이렇게 됐구나, 알았어. 그런 말 안 해도 쓸모없어. 그 집은 아들이 없잖아, 아예.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이미 쓸모없다고 자기는 가해자라고 부모한테. 부모가 원하는 아들 못 돼서 한이 맺힌
가해자 보는 게 두려운 악인데 걷다 대놓고 쓸모없는 가시나무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가해자를 보겠어? 안 보니까 걔도 가해자라고 남을 버리고 이해 안 해주고 사는 거지. 아, 그래서 그거를 갚은 토크를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조상의 아픔이 올라온 거 어떻게 돼?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가해자의 아픔이 뻗어버려서 그래갖고 계속 못 찍고 오늘쯤 이제 몸취하고 들어오면 찍을까. 그래서 초기 변시가 그건 거예요. 너무 사랑이 큰데 사랑이니까 다 해주고 싶은데 상대에게 그걸 못 해주는 나가 상대에게 가해할 수밖에 없는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가해자 열등인 내가 너무 미우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래도 그 유능함은 안 잃고 공격해도 해줄 건 해주잖아 다 해주고 하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공격하는 걸 멈춰야 돼 아가 엄청 공격하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있나 가는데 칼로 막 심장을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때 그 공격을 멈추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내가 그걸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즉 인정하는 게 그쵸. 엄마 아빠가 혹시 엄마 아빠 입에서 너는 쓸모없는 딸이야 너 때문에 우리 힘들었어 이 말 들을까봐 그럼 내가 너무 아프잖아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죽으란 말보다 더 두려운 거야. 그렇지. 차라리 엄마 아빠 위해서 죽기는 하겠어. 근데 너가 필요 없고 너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겠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봐야 돼. 그 두려움을 가해자 보는 두려움. 그걸 인정하는. 그걸 인정하는 두려움.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두렵잖아.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두려움이 막. 올라오면 막 그게 미치겠지. 그 두려움이 너무 아프니까. 아 그걸 아가씨랑 풀어봐. 우리도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아기도 그렇지 그치 들어가서 이게 그게 풀어져서 그 두려움이 다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두려움이 아주 세서 뼈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몸치유를 많이 하면서 들어가야 돼 아우 영체방에 갔더니 틀리더라고 양자열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영체방 가서 크라이오나 양자열돈 같은 거 해서 하고 또 뭐 저기 조격 치유를 하든지 하여튼 그 치유를 많이 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야 몸이 찢어지게 아파 며칠 전에 크라이오를 하는데 160을 넣고 했거든요. 이 살이 터지게 아프지? 그게 뜨겁게 나가더라고요.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빨개졌어요. 여기가 완전 그래서 크라이오에서도 막 그 가해자가 올라오잖아. 가해자 아픔으로 올라오면 그걸 보는 두려움이 장난이 아니지. 양자열돈도 그렇고 이제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이 다 나가면 그 수치와 두려움 가해자를 볼 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지 사람들이 아유 너는 그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고 징덩어리로 괴롭힌 존재야 이럴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그거가 청산이 되고 그게 내려가면 가해자를 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 그럼 가해자가 사라져 가해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나는 세상에 사랑만 주는 존재로 살 수가 있는 존재 자체가 이제 그게 요게 마지막인 거야 가해자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고비인 거지. 거기까지 보면 가해자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아기들이 막 두려워서 못 쓰잖아, 가해자. 그렇죠. 공격성, 미움을. 네. 그걸 딱 쓸 줄 알아야 돼, 도인은. 근데 이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아기는 참다가 분노로 폭발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상대로 마음 아파. 다치기만 하잖아. 내 의도는 안 그런데. 그렇지. 근데 그냥 미움을 딱 써줘야 그 에고를 딱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가해자를 못 보니까 가해자를 쓰지를 못해갖고 요번 수영범 시작하는 첫날 가해자 보는 거 두려운 아기들이 다 나한테 와갖고 막 이러는 거야 참으면서 누가 미운 짓 했는데 걔한테 말하라니까 너무 두려워요 일로 와줘 그래서 아가들하고 딱 얘기해 그랬더니 얘기를 못하겠어요 나도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를 미워할까봐 얘기를 못하고 못 죽여주는 거지 그 열등이를 그래서 얘기해 그 미움을 딱 써 쓰면서 네 가해자를 봐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 그럼 그쪽에서 딱 써줄 때 죽어 너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 열등이가 가해자 못 쓰는 열등이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거 쓰지를 못해 전 주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쓰고 두려움을 청산해 딱 이렇게 써야 돼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써줘야 진짜 도인이 되고 나중에는 가해자를 써도 에고만 딱 죽이지 상처를 안 받게 하거든 네. 그 아기들 상처를
그럼 얼마나 시원한데 가해자 죽으면. 가해자 때문에 괴로운데 그 가해자가 뭐 세상만 괴롭혀? 나도 괴롭히고 세상 괴롭히는 게 가해자는. 그러니까 초계변 씨의 저기는 그거예요. 본인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자궁살이 내가 보기에 채훈이가 저렇게 센 게 김혜김 씨 육만하기의 자궁살과 초계변 씨의 자궁살. 그럼 제가 급이 다른 자궁살에 제 엄청나게. 오, 나 저번에 제 그 살기 한번 대박이던데. 제. 그리고 브이로그 찍을 때 뇌를 그 수치가 뇌를 치는데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갈 정도로 이제 세더라고. 성희가 브이로그 걔가 찍어줬거든. 걔가 졸았어 찍다가. 처음이었대 브이로그 찍다 졸은 거. 얼마나 이게 수치를 주면 자궁살이 그렇게 심하니까. 저기 재선하기랑 윤만하기 그걸 찾고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느껴서 그게 청산을 해줘야 솔라가 좀 쉬운 거야. 둘이 그렇지. 그 두려움을 둘이 좀 풀고 그 두려움 인지되죠. 지금 얘기하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 그 얼마나 두려워. 윤만하기는 저번에 이런 얘기 했다고. 직장 상사한테 뭘 견제받으러 가면 잘못했다고 항상 표시를 해준대. 그래서 토시도 안 틀리고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도 좀 표시를 해준대. 그러면 막 괴로움이 너무, 그 괴로움이 뭐냐면 이렇게 표시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넌 쓸모없어. 넌 쓸모없어. 넌 쓸모없는 짐덩어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아무 쓸모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체크당하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없어도 돼. 너무 무서운 거지. 가해자 짐덩어리 열등이를 보려고 하니까 막 걔를 막 가해하면서. 근데 그 가해 즉시 가해하거든? 쓸모없는 짐덩어리인 나를? 그래서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볼 때 그걸 인정하려고 얼마나 두려워. 내 열등이 인정하려고. 너무 두렵지, 그치?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열등이가 돼버려. 가해자가 돼버려. 그래서 상대를 가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인식하고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돼요. 응? 뭐야? 그게 근데 막 너무 무섭지. 자 이제 우리 아기 자기가 조상이 산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초계변 씨가 이쁜 아기라는 것도 알았지? 네.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알죠? 그거를 딱 멈추면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이 브이로그를 보는 아기들 중에 그렇게 자기 공격하면서 자기 가해자를 공격하면서 사는 아기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 자기를 공격하면서 할 때 가해자로 사는 거지? 네. 그러면 자기 공격하는 건 남을 공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를 공격하는 가해자는 머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몸은 그냥 잠재의식, 몸과 마음은 남을 공격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분리돼야 되는데 가해자 분리되는 길은 자기 가해자. 이렇게 열등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걸 못해주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주고 출세하게 바랬는데 그걸 못해줬다거나 어떤 이유든지 그런 자기를 보는 두려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거를 인식하고 그걸 청산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헤로마님을 통해서. 그럴 때 가해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거를 인식하고 보면 훨씬 인생이 남한테 사랑 주고 그렇게 살겠죠, 그치? 브이로그는 보는 아기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 우야, 요거 잘 편집해서 가해자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분리시키는 용어를 써자. 네. 우야.